할렐루야, 좋은 아침이에요. 오늘도 믿음의 길잡이 함께 시작할게요. 8월 16일, 나의 공급의 근원. 온갖 좋은 선물과 온전한 은사는 위로부터 오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공급의 근원이세요. 근원이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물줄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곳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의 힘과 도움이 나오기 시작하는 곳이 바로 여러분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예요.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쓰는 전략이 있는데 그중 하나는 보급선을 끊는 거예요. 보급선을 끊는다는 것은 군인들에게 필요한 식량과 물품들을 운반해주는 통로를 끊는다는 거예요. 식량이 없으면 군인들은 굶고 힘이 없어 전쟁을 할수 없는 상황에 놓이겠지요. 그렇게 되면 보급선을 끊은 상대방은 쉽게 승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의심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마귀의 전략이에요. 여러분은 승리자이고 이미 마귀를 이기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 실패를 경험하게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제가 아는 한 자매도 말씀대로 살지 않아 실패를 경험하였는데 그 실패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결국 그 자매는 하나님을 원망하였고 교회를 떠났어요. 1년 정도 방황하다 결국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공급의 근원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마세요.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도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나는 언제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다.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 이 세상의 모든 좋은 것, 내 인생의 가장 좋은 선물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마귀는 우리가 그것을 잃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을 오해하게 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게 하는 그런 속이는 마음을 준다고 했어요. 우리가 이제 마귀의 전략을 잘 알았으니까 절대 속으면 안 되겠지요? 그런데 때때로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내가 실수를 한다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다른 선택을 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때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거기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면 돼요. 그리고 정말 좋은 방법이 있어요.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을 항상 의지하는 거예요. 그것은 감사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나에게 좋은 하루를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오늘 제게 주신 하루를 저는 최고로 쓸 거예요. 하나님 감사해요. 아버지 감사해요. 예수님 감사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할 때 여러분의 삶이 감사로 풍성해지고요.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좋으신 분이심을 고백할 때 하나님을 더잘 알고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러한 친구들이 되시길 축복해요. 우리 함께 기도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도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나는 언제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 우리는 주일에 만나요. 안녕.